갤럭시 S21에 대한 소식들이 엑시노스 2100, SD카드 미지원, 충전기 제외 등등 단짠단짠으로 좋았다 나빴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은 원가 절감을 한 티가 난다는 건데, 그래도 울트라 모델에선 막 엄청난 다운그레이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가장 다른 점이라면 올해의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은 S시리즈에서 처음으로 S펜을 지원한다는 건데, 명확하게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노트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를까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빅라이트 매체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은 별도 판매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갤럭시 S시리즈에 처음 S펜을 적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S펜 수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점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갤럭시 S21 울트라용 S펜의 가격이 3만원대로 막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에는 별도의 S펜 수납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한 전용 케이스가 발매될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노트에서 지원하던 일부 기능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점이라면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S펜이 증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의 홍보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홍보 자료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의 세부 스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홍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격은 $199. 하나로는 약 23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닛 하나당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항시 빅스비 호출 기능이 적용되었고 방수 기능이 확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버즈 플러스나 버즈 라이브는 IPX 2등급으로 수직 15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정도였으나 이 홍보자료에 적힌 갤럭시 버즈 프로의 방수 등급은 IPX 7로 15cm에서 1m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되는 정도입니다. 다만 배터리는 조금 줄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오프 기준 유닛 플레이 타임은 8시간, 케이스로 충전 시엔 28시간이며 연속 통화 시간은 4.5시간, 케이스로 충전 시엔 14.5시간입니다. 그리고 11mm 우퍼, 6.5mm 트위터 듀얼 드라이버로 같은 커널링이었던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우퍼가 5mm나 커졌습니다. 방수까지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버즈 시리즈의 음질이나 음색 같은 부분은 항상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영역이라 정말 노이즈 캔슬링만 잘 뽑혀준다면 이거 진짜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할인 쿠폰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예약을 놓친다면 오픈마켓에서 약간 할인 들어가서 10만원대 후반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과 갤럭시 버즈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